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본문은 사탄의 최후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내용과 불신자들이 부활이 되어서 지옥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을 보여줍니다. 사탄과 불신자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탄은 결국 유황불 지옥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을 하고 살아있을 그때의 그 성도들이 함께 부활해서 공중에서 영접하여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지구촌을 주님이 새롭게 정돈을 하시고 이제 살아있는 악한 모든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우를 쳐서 보호해 주시고 천년을 살게 되는 것을 천년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년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을 천년간 죄악이 없고 해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것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마귀가 무지개에 갇혀서 그래서 꼼짝을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치 천국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이 시대를 살지만은 성도들과 함께 살지를 못하며 우리 성도들은 부활 변화되어서 분리가 되어서 살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천년이 지나고 난 뒤에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와서 불신자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또 괴롭히려고 할 때에 지옥 유황 불못으로 결국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이 사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많은 천사들을 별의 수처럼 그렇게 지으시고 3분의 1씩 3분의 1씩 수화해 놓고 천사장을 셋을 둔 걸로 압니다. 유대학자들은 7명의 그 천사장을 만들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성경에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이 나고 또 하나는 그런 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이 사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에서 교만과 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공중군세자본자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초에 창세기 3장에서 하와 아담을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괜찮다, 안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지혜롭고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로서 미혹을 해서 하와와 아담이 그 금령의 실과를 먹고 지구촌에 죽음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보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여러 우상들을 만들고 사람을 잡아서 제물까지 드리는, 그리고 성경 아니라도 여러 세상에 희한한 그런 우상숭배와 여러 이제 자연신 사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고 여러 환경적 요소에서 귀신을 그 마귀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초림하실 때에도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실 때에 30세의 광야에서 전도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시고 난 뒤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배고프셨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찾아와서 자기를 경배하라 하기까지 여러 시험을 몇 가지 하면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래저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국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것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결국은 낙심하고 스승을 죽인 죄에 눌려져서 그래서 결국 자살까지 해버리는데, 여기에 시비가 많습니다만은 자살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마귀가 사람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수작에 그런 힘에 의지해서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 그랬고, 마귀 가룟 유다를 아예 그냥 마귀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를 통해서 성공을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그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게 별의별 소리를 만들어내고, 다그 사람 소리가 아니고 마귀가 역사했죠. 우리가 앞서 보건대 계시록 12장에서 이제 하늘 위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이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영적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물론 알아듣기가 어렵지만은 영적이지만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전쟁해서 거기서 미가엘에게 패배해서 땅에 떨어져 내려와서 계시록 13장에, 12장에서 떨어져 13장에 세계를 주도하는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자기의 능력을 초월해서 마귀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소위 666의 대환란이 대환란 중에 중간기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는 그를 추앙하게 되고 그의 능력을 봐서도 그렇고 안 따를 수가 없는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세상 마지막까지 이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치려고 하다가 결국 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결국 그가 신으로 대접을 받던, 그래서 그를 경배하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의 선지자와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잡아서 산채로 지옥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사탄은 아직 뒀어요. 그래서 본장에 와서 우리 주님과 우리 성도들, 부활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새로운 땅, 새로운 그런 지대를 만들어서 지구촌에서 천년왕국을 지낼 때까지 마귀는 붙잡아서 어두운 무주경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우리 눈으로는 무주경, 천국, 지옥 다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장소가 있습니다. 그를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원죄성은 있어도 마귀가 역사하는 오늘날 얼마나 많이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이런 죄악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천년을 어떤 면에서는 일반 은총과 같은 그런 혜택을 받아서 살기는 살 겁니다.
그러나 천년이 찬 후에 마귀가 나와서 또 자기 버릇을 못 버리죠. 마귀는 정신이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최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1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맞서는 겁니다. 이 신앙이 자라려면은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뭐 사람 앞에서도 겸손은 그건 일륜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금방을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태클을 걸면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과 비길래 하다가, 하나님의 생각과 비길래 하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 보다가, 이사야 14장 14절에, 그래서 매를 맞아서 결국은 저주를 받아서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뜻도 있고, 그 인격을 이야기하자면 최고의 교만을 부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가 이 세상에 사악한 영이 되어서 온 세상에 타락한 원죄 이유로 죄를 안고 있는 사람을 미혹해서 더 타락하게 하고 더 타락하게 하고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일에 너무도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실한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가 사람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할 때에 억지로 그 사람을 법으로 뭐 이렇게 방어를 하거나 다툰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붙잡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가 어지럽고 국가가 잘못되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비법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교회다우려고 애를 쓰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군사들을 동원해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치고 그리고 정돈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도 그랬고, 역사 속에서 볼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서 경건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집중하면 그 지역이, 그 나라가 잘 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요즘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뭘 깨달은 거예요, 지금. 교회가 힘이 없다 이거죠. 껍데기만 교회지. 그 보세요. 우리가 영적 몇 프로도 안 되던 시절, 초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지, 정직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하니까, 그 지역에는 죄 지으면서 사도노릇 하기가, 관직을 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살면은 사회가 정화가 되어 있어요. 되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 그럴싸한 운동에 가치와 정당성은 있겠지만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리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그런 완성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잃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면 처음에는 저거는 종교적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만 아, 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잘 경외하는 이 말세의 신앙심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천년이 차고 난 뒤에 마귀가 나와서 이제 멀쩡하게 살던 이 불신자들의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는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 세상을 블루스 다 정리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정리해버리고 이제 마귀는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사망과 음부, 칙칙함, 악의 영 이것을 몽땅 다 지옥 불못으로 다 던져버리니 여기에 살아가도 정말 어두운 일이 없을 그런 지대가 되는 거죠.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9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를 위해 했던 거짓 선지자도 벌써 지옥의 산채로 가 있죠. 던져진 그곳에 이제 지옥의 대장 마귀가 이렇게 천년 왕국 후에 던져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형벌로서의 심판이지
공의롭게 판단하는 심판은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영원한 심판책이 있었고 또 책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불신자들이 전부 다 그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다 나오게 되고 살아있는 불신자들도 다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주의 부활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몸은 죽지 않는 몸으로 되되 벌받는 몸. 벌써 부활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의식시하고 떨리고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해버려요. 그리고 지옥 불못으로 이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천국 입성을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개량해서 지구가 새롭게 되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께서 천성에 올라가실 때 말씀하셨듯이 계시록에서도 천성에서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은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따로 있는 겁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날아갈 때에 주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일단 같이 부활은 했지만은 영원한 우리 몸의 차이는 없었어요. 그런데 천국을 입성할 때는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같이 입학을 했다. 기쁘죠? 근데 성실히 잘해서 졸업할 때 대상을 받고 큰 상을 받으면 또 다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졸업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영광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위 상급이라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더 큰 집을 준다 뭐 이렇게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대조적인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좀 안 맞습니다. 물리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그런 얘기를 가지고서 천국의 상을 설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나 또 우리 성도들이 볼 때나 참 수고했다 하는 것을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영광이 보인다 이거죠. 사람의 돈이 있어서 영광이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어깨를 올리고 자기의 폼을 내고 그래서 뭐 영광을 챙기려고 하려면 몰라도 진정한 영광은 뭡니까? 좋은 옷을 안 입어도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세상에 희생적이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그저 아무렇게만 입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존경스럽습니다. 아, 옷은 저렇게 입는 거야. 심지어 그렇게 될 정도로 영광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돈으로 가지고 영광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가시방석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것과 우리의 행복을 갖다가 정비라는 거로 답을 내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70년대 이후로 기복주의라고 소위 물리적으로 잘 되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퀄을 시키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교회가 물질주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고 현실에서도 영혼이 영광스럽게 되면 말로도 할 수 없이 평안과 평강과 부유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맛을 못 봐서 그랬는데 그 맛을 한번 알면 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서 내가 풍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꼭 뭐가 있어야 행복할 것도 늘 불안하죠. 부족하고. 주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뭐 큰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몇 채씩 얻었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느 날 물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지내는데 부족한 것이 있더냐 할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숨도 안 쉬고 바로 없었나이다.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없었나이다.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 나쁜 점은 빌었는데 구했는데 안 주더라 이거지. 높고 부자 되고 이게 안 되더라 이거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 숭배를 안 했을 때 왕이 죽인다고 했을 때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가운데 던져도 지켜주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런 못해요 우상에게. 이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조건 다는 것이 기복주의예요. 조건을 달고 세속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남보다 나는 그냥 뭐 윗자리 올라가고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정상이 아니에요.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리고 무조건 기도하라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고 불의하게 돈 벌고 하면서 기도한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주님이 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마태 6장 33절. 족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족은 있잖아요. 신앙으로 바로 살면 복은, 우리가 복으로 계산할 것은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주시면 복되겠다는 이런 문화적인 여건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잘못된 거예요, 원래. 꼭 그걸 받아야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업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맞죠. 필요하니까. 그것도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그 일 자체에 강렬한 눈물과 기도만 있으면은 필요한 걸 주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할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기도의 결과에 대한 것을 먼저 달라야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해야 되는. 그러면 자연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 다가 청년이 됐는데 이놈을 그래 죽이면은 하나님 뭘 주실 겁니까? 아마 그럴걸요, 요즘 교인들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바쳤어요.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다 그거죠. 그랬더니 예비하시기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여호와의 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다. 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 안에서 다 있어요. 그 창고에 꽉 차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응당을 받을 만한 그런 우리 속이, 우리의 마음 그릇이, 우리의 세월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있어야 기회가 오면 얻는다 그랬어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그랬어요.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 내가 쓰임을 받고자 해도 준비가 없으면 억지로 그 들어가면 그 회사 그 업을 망하게 하죠. 덤비면 안 되죠. 근데 사회가 뭡니까? 일단 잡자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준비에 응하는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준비된 것을 받을 만큼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요. 그것은 정말 회개요. 그런 됨됨에 삶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뭐 어떤 때는 지루하게 보일 겁니다. 응답이 크게 없으면. 근데 그대의 마음이 지루하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 멀었다는 거예요. 아닌데 다른 사람은 빨리 응답을 받던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 사정 심정을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간과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인내의 어떤 기한이 똑같이 그냥 뭐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좀 다르다니까요. 입장이.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인내를 해야 더 많은 은총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오랫동안 끌고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굉장히 편해져요. 마음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거든요. 내일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참 잘한다. 내 마음이 든다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경건을 다하면 틀림없이 은혜의 날이 올 것이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심판책이 나오고 책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일단 완전히 없애버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천년왕국까지 이루었던 이 지구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난 뒤에 있을 일입니다. 먼저는. 그래서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어느 땅? 지구 땅.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에 이 세상이 완전히 녹아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촌에 예수님 19장까지 내려오시기까지 많은 이런 형벌이 있었는데 이것은 심판을 봐도만 이것은 벌이었죠. 하나의. 그리고 진짜 심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불신자들도 부활시키고 신자들도 쫙 하니 양과 염소를 참 다 모아놨듯이 딱 이렇게 두고 두 번째는 책들과 생명책의 내용을 가지고서 심판을 합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 복수입니다. 불신자들의 죄를 기록한 책이에요. 또 다른 책이 단수죠. 펴져신 곧 생명책이라.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도들이 이제 받을 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단수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 말이 많아요. 여러 가지 불평이 많다고. 19세기 들어오면서 잘 믿던 하나님을 자꾸 인간적으로
시비를 하고 복수 행태로 나가는 이 말이 많은 것은요 하나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간결해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단정하고 간결하고 직선적이라고요. 예수님하고 분명해요. 이래서 단수를 생명책이라고 하는 이름만 기록됐겠어요. 성도들이 받을 상가에 기록됐겠죠. 그런데도 단수행을 썼잖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여기에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주받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어요. 아,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까? 뻔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됩니다. 이 말씀이 심판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말씀에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노력으로 종교를 만들고 선행을 한답시고 해도 구원이 안 되니, 완벽하게 안 되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를 이 세상에 희생을 시켜서 내주셨다고요. 그래도 안 믿으면 그 죄가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안 믿겠다. 이건 답도 없는 놈이 안 믿는다. 분노가 나죠. 아들까지 주는데 안 믿는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기에서는 누가 누구를 동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온갖 죄악이 땅에 관영하던 죄악이 하늘까지 치솟았어. 사람이 짐승보다 더합니다. 이런 죄를 짓고도 버릴 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말 그런 논센스가 없고, 이래서 믿지 아니한 자 뭐 그냥 여지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 차이는요 단순히 믿습니다는 입술의 고백의 차이는 아니에요. 벌써 예수를 믿으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거듭난 영혼이 되거든요.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수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영혼이 된다고요.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런데 교회를 나왔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다. 말이 믿는 거지 말이 목사지 아닐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잘 믿다가 다른 아니에요. 종자가 다른 종자라니까. 달걀이 부화될 때에 오리알을 집어넣은 오리도 부활됐어. 오리들은 삐약삐약 깍깍 해도 뭐 비슷하니까. 그래서 오리 새끼들이, 아, 병아리 새끼들이 바닷가로 놀러 갔는데, 그런 말이 있죠. 오리가 갑자기, 오리 새끼는 자기 버릇이 뭐고, 그냥 바다로 가야 되니까. 그냥 떠나버려요. 바다로. 그래서 뭐, 언니야, 왜 가니? 뭐, 이렇게 삐약삐약 하면서 얼마나 형제들이 통곡을 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오리는 지가 할 길로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병아리로 있다가 기분 나빠가지고 오래가 돼서 바다라도 가고 싶다. 그래서 변질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알 자체가 오리알이었다니까. 오리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다 보고 저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그가 완전히 마귀의 것이 되어 있는 것이지 천국 간 거 아닙니다. 동정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말이 안 돼요. 그대 구원이나 살피세요. 남 걱정 말고. 그래서 불신자들은 지옥을 가고요. 또 그 많은 이 세상의 죄악은요. 불신앙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세상에서 저 사람 법 없이 살만하다 뒷조사해봤어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중생을 하기 전에는 말하자면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도 이게 근성이 자꾸 죄짓게 하는데 그거 괴로워하거든요. 성도들은. 근데 불신자는 괴로워 안 해요. 조폭들이 하나 말했잖아요. 아 형님 멋있습니다 하면 살인적이고 터프해야 멋있습니다 그래요. 그 성도들이 멋있습니다. 힘 좀 써내요. 사람 잘 때리네요. 이게 맞는 말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죽음과 공포와 절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사람이 멋있게 보인다니까. 참 같은 눈을 갖고도 희한하죠. 같은 혀를 갖고도 말을 희한하게 해요. 불신자는 예수 믿기 전이나 이 나라가 예수 믿은 이후에 이 나라나 불신자의 세계는 똑같이 문제성이 발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리 없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것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아,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게 저렇게 교육을 받아서 죄가 없다. 어느 날 한 방 맞고 살이 떨리고 벌벌 떨릴 때까지 한번 두드려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다 죄인입니다.
애기 똥도 똥이고요. 어른 똥도 똥이에요. 다 똥차고 있다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행위대로 이 세상 살면서 살아갔던 그대로 상을 받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심판의 모습이 큰 하얀 흰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거기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백보좌의 심판이라, 이게 진짜 심판인 거거든요. 아주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는 날입니다. 이때 이제 불신자들도 더 흉악한 지옥의 그 저주에도 들어갈 사람, 또덜좀 뜨거운 불에 갈 사람, 다 뜨겁고 불 가운데 가지만 그렇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 될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여, 조금 더 못한 자리라도 가도 천년왕국 하면서 벌써 존경심을 전부 다 가졌기 때문에, 누가 더잘 때, 잘했어요, 잘했어요 하고 박수 치주지, 빙고 음식을 가진다든지, 그렇게 안 돼요. 그걸 천년 동안 다 경험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완벽해요. 전혀 이상스러운 일이 없도록. 완전함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상대적으로 형제간에 서로 잘났니 못났니 그것은 아니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개인적으로나 또 어때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믿고 어제에서 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을 찬양한다면서 또 자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고 막 귀신이 나가고 이러니까 엄청 재밌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돌아왔을 때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라. 그러니까 얼마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이, 본문에 나온 12절에 나온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간증할 만한 거뭐 하나 생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말해요.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른을 자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도 믿음 잘 지킨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집에는 시시하다 싶은 그런 신자 집에는 잘 되고, 불신자들도 잘 되고, 새끼도 낳고, 양이 이러는데, 포도도 안 되고, 해마다 엉망진창이에요. 집안에 잘안 되라고, 누가 들어보면, 아이, 저 복못 받았네. 그럴 차원에서도 하박국은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서, 기쁘고, 찬양을 하고, 보세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없어도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좀 약해져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멋집니다, 사람이. 너무 어쩜 면에서 부러워요. 우리가 너무 돈에 얼굴이 굳어 다 펴졌다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문화적인 어떤 여건, 이런 요소들 때문에 비교를 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고, 질투를 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일정신으로, 내가 끝까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지만 기왕이면 복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놈 소리 듣지 마세요. 못된 놈들이,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없어도 감사하고, 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또 세상에 있으니 비교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살다가 짤막한 세상 원 없이 가는 게 낫지, 뭘 많이 들고 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때다 들고 갈 겁니까?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잘안 되는 가운데서도 주의 뜻이 계시겠거니, 그렇게 하면 대단하죠. 이 철학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파워를 가지고 정말 멘탈이 좀 강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둘째 사망과 영원한 삶이 이제 결국 이루어지는데, 13절, 14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람들이 한번 죽지 두번 죽나? 그러지만 두번 죽죠. 한번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요. 두번 죽는 것은 지옥 형벌, 일반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 형벌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러면은 그 육신 죽는 것도 서글프게 죽겠지만 영원한 지옥 행보를 생각하면 우리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께서 교훈하신 대로 주를 닮아서 살다 가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니 그것이 싫어서 싸우고 다투고 그저 내가 잘났다 그러다가 지옥 행보를 받는 거야. 그 영원한 죽음을 받으면 어떡하겠나 이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이 둘째 사망에서 제외된 성도가 되어서 그 이름 값을 하면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슬픈 이름이 죽음인데 그보다 더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란 다른 보다 더큰 무서운 죽음이 되는 거죠. 이래서 두 번째 죽는 죽음. 이것은 정말 경악스러워서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형용으로는 둘째 죽음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전 정도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면은 뭐이 세상 힘들죠, 사실. 막 살고 말죠, 뭐 형편없이 살다가 뭐안 되면 뭐 딱가닥 죽으면 되니까 하고 그냥 높은 아파트에 올라서 뭐눈 찔끔하고 떨어지면 끝나는 거죠. 좀 흉악한 말이지만은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뭐 한강둑에서도 떨어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무리 못나도 우리 인간의 종기성을 발견하게 돼요. 참 중요하다,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 부모의 그 은덕을 입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내가 이렇게 컸다는 것.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큰 실수를 하고, 뭐, 큰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그것이 진정 자기를 위한 것이지.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막 기분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산다. 죽어버려. 이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살. 이건요,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떤 죄를 짓든 간에 또 누가 나를 100번을 때리고 1000번을 때릴 만한 죄가 있어 맞더라도 상대가 죽이면 나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죄 벌을 받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낫지. 내가 나를 죽일 이유가 없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너무 큰 문제. 문제에는 답이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면 또 좋은 일이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에요. 큰일을 한 사람 전부 다 범죄 구덩이였어요. 알고 보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도 바울부터 시작해서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비밀스러운 말인데요. 신령할수록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받아들일 만한 사람만 받으세요. 아주 신령하다 싶으면 아주 범죄적이에요, 사람이. 조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또 자각할 일은 자기가 은혜롭고 감각이 뛰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이 있다 하면 죄를 조심하세요. 근데 별로 사회적, 윤리적 죄도 별로 안 짓고 무던한 사람은 또 순발력 있게 신앙도 그렇게 안 되고 무던한 것이 보통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이더라 그거죠. 항상 회개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적어도 이 정도로 내가 죄인됨을 그 바닥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실존의 그 내면이요. 죄로 가득합니다. 언제나 죄와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형벌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은총만 봐주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징계를 생각하세요. 불신자에 대한 형벌이지만 우리는 징계거든요. 그것까지. 징계 그거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때는 때리면은요 자식도 데려가고 부모 현장 앞에서 죽는 걸 볼랍니까 꼭.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너희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죄 하나도 없다. 법 없이 산다. 없어요, 그런 사람. 다 죄인이에요. 좀 사회 윤리와 도덕 면에 있어서 중량의 차이는 있어도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만 열면 죄인이고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하더라도 나는 당신보다 잘난 거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애기 앞에서도 바른 말 들리면 내가 저것을 놓쳤다.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좀 잘날 수도 있죠. 인격적으로 좀잘돼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대보다 더 어려운 사람 또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원칙적으로 나는 죄인이다. 속에 똥을 찬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겸손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돼 있을 때도 호사다마로 항상 많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짓고 싶어서 짓나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안 짓고 싶다고 죄를 이제는. 그래도 자꾸 죄가 자꾸 속에서 스프링 좀 튀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죄성은 우리 게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의 하나님 백성된 마음의 심정은 아니라고 그게. 본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끝까지 잘날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승리적인 삶을 그냥 완성할 수 있도록 늘 항상 기도하고 경건하고 이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상적인 문화와 조직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뭐 안전할 것이다. 나도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고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서 잘 되면 요한이 말한 대로 범사가 잘 될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 영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영혼의 만나는 뭡니까? 영혼이 배고파가지고 힘이 없잖아요. 희직거리고.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하면 건강해야 뭐 건강한 정신이 든다고 영혼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여기에 우리가 산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 영혼이 살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서 뭐 기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병이 된다는데 정신 문제거든. 이 정신보다 더 앞서 뭐죠? 영혼이 잘 되면 죽은 영혼이 되면은 결국 영혼이 빨리 나오면 뭐죠? 시체가 되는 거죠. 근데 나사로가 나면 썩어서 뭐 벌레가 생기고 이제 아예 썩는 거죠. 금방 부패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영혼을 다시 집어넣어 버리니까 갑자기 살아나 버려. 영혼이 있으면 살고요. 영혼이 빠지나가면 죽었고요. 영혼이 성실하면 온 삶이 성실해지고 영혼이 깔끔해지면 온몸이 목욕도 자주 합니다. 원래 회개하고 나면요. 몸도 청결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영혼이 바로 되면 다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잘할 수가 있고 생명운동이 오히려 일어나고 활동적이고 그래요. 영혼이 잘 돼 있는데 교인들이라는 사람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 안 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다 세포가 다 일어나요. 뭐 활동을 하려고 그러고 막 더 잘 하려고 그러고 충성하고요.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거 변명하지 마세요. 2000년 동안 다 경험한 일입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이 세대는 어떠니까 그럼 그냥 같이 묻어 살라 하지 말고 각성하세요. 참된 신앙은 그렇게 깨어나고 그렇게 잘 되고 그렇게 힘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래서 사탄과 불신자 결국 영원한 심판으로 가고 불신자들은 책에 빠짐없이 CCTV보다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벌받아서 가고 우리는 하나 슬펐던 거 괴로웠던 거 오해받았던 거 욕들었던 거 핍박받았던 거 전부 다 기록해놨어요. 그대로 상을 받아서 지금 안 알아줘도 그날 되면 전부 다 시간을 다 땡겨서 지금의 서름을 다 회복시켜주니까 걱정 말고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에 주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다 변명하고 이래서 우리가 다 상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말로 행동도 알 수 없는 그 나라 또 다음에 나옵니다. 신천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희열을 감추지 못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형제자매 정말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고 예수 닮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